자, 이제 이 통증 어떻게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지 좀 대표적인 치료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통증 치료는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네, 같이 함께 발달된 게 이제 통증 치료인데요. 제일 좋은 통증 치료는 엄마의 손입니다. 엄마의 손.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준 게 제일 아파져요, 좋았죠. 그죠? 네. 부작용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그건 농담이고요. 실제로 이제 통증 치료는 역사와 함께 했다는 게 뭐 옛날에 약이나 기계가 없을 때 침, 뜸, 부항 같은 거, 물리치료.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으로 와서 물리치료도 하고 또 주사 치료를 가장 많이 써요. 지금 뼈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저는 스테로이드를 전혀 안 쓰고 네. 스테로이드하고 싸우는 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테로이드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땐 전기를 잡아먹게 하고 소통을 차단시켜버려요. 여기서 막 아파 죽겠는데 여기 통증 신호 나한테 보내지 마 하고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통증 신호를 못 소통을 끊어버리네요. 통증 신호를 대뇌로 못 보내게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좋아지는데 네. 계속 아픈데 너는 죽거나 말거나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스테로이드 치료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죽거나 말거나. 예,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 한두 번은 치료가 괜찮은데 이걸 너무 자주 오래 맞다 보면은 신경이 약화가 되고 근육이 퇴화되고 피부에 부작용이 생기고 완전히 이 치료할 수 있는 고질병을 고질병으로 만드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진통제나 근위안제. 이거는 전부 다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진통제, 근위안제 이거 다 끊으세요 그래요. 그거 약물 중독이 되면은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병원을 10군데 이상 다니세요. 잘한다는 병원은 다 다녀요. 그러면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원, 뭐 민간요법, 도수치료, 뭐 마사지, 뭐 경락 마사지 별거 다 하시고 그래도 안 나. 그럼 그 상태에서 오면은 제가 이렇게 진찰을 해 보면은 네. 림프 슬러지가 꽉 차 갖고 근육이 거의 다 돌같이 굳어 있고 하도 약을 먹어서 약물 중독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너무너무 여러 군데 다니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아유, 안 믿어. 나는 어딜 가도 못 고쳐. 이렇게 이제 아예 신념화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도수치료, 최충격파, 수술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술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보다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픈 거로 인해서는 다른 수술을 하고 좀 틀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좀 새로운 개념인 전기 자극신경치료인데 그게 쉽게 말하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배터리 충전하는 이제 전기 자극 치료가 오늘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네. 이건 어떤 치료일까요? 뭐 그거를 이제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전류 전기 자극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게 네. 설명이 그러니까 세포를 충전시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통증으로 사실 병원을 많이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우리 몸이 배터리라고 이거를 충전을 해야 된다고 네. 림프 찌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충전을 하는 게 뭐야라고 궁금한 분들 좀 많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화와 문자가 네네. 지금 많이 밀려들고 있어서 저희가 네. 시청자분의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첫 번째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시죠, 어머니? 네, 무릎이 아프고 오른다 펼다 할 때 아픈데요. 네. 병원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어머니 우선은 이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방송 중에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언제부터 시작되셨고 지금 증상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예전할 때도 아프고 어릴 때도 아프고 계속 아파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세요. 네. 무릎 아픈 경우는 이제 무릎 관절은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 주관이 맞죠.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이 아픈 경우는 힘줄이 나빠서 아픈 경우 있고, 그다음에 연골이 닳아서.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보통 이제 70 넘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네. 농사일 하신 분들은 10분 중에 9분이 무릎 아파요. 그건 오래 써서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힘줄이 아픈 거고 그다음에 다쳐서 아픈 경우도 있고 축구 선수들 무릎 안 아픈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네. 다 한두 번씩 아파요. 다치기도 하고 오래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그럴 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들어하세요. 그냥 평지는 그럴만해도 저거 하는데 그래서 네. 무릎 아픈 거는 이제 전기 치료를 조금 느려요.
재생시켜주는 게 3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슬개골이라고 무릎 앞에 이렇게 동그란 뼈 있어요. 슬개골이 잘 보일 때는 전기자극 치료로 잘 되고요. 네. 슬개골이 안 되고 주위 충분히 이렇게 부어 있을 때는 그때는 관절에 변형이 있다고 보고 엑스레이 찍고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네. 우리가 육안으로 무릎이 부었구나. 네, 슬개골. 네, 슬개골이 주위가 부어서 퉁퉁 부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수술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다른 부위보다는 이제 무릎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3개월 네. 정도 생각하면서 네, 정기 치료를 네. 받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많이 쓰는 것보다 좀 아껴 가면서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안 쓰면 안 돼요. 너무 안 쓰면 안 되고. 적당한 운동이 좋습니다. 아, 적당한 운동.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무릎 통증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나는 통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네. 정말 병원에 안 가본 곳이 없고 치료를 안 받아본 네, 데가 네, 없는데 네, 네. 아 계속해서 아픈 분들 많이 네. 답답하셨죠. 네. 저희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통증이 방금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무릎 통증이고 네, 네, 네. 저희 뭐 현대인들은 뭐 목 통증, 어깨 통증, 네. 네. 허리 통증, 발 통증 뭐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통증에 저희가 이제 전기자극 치료가 시행이 되나요? 네, 이제 뭐 통증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다 생길 수 있어요. 머리, 가슴, 어깨, 허리, 머리, 팔, 무릎, 목, 관절 뭐 전국적으로 다 생기는 게 통증이에요. 그렇죠?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그 전기자극 치료로 적응증이라고 써 있는데요. 실제로 잘 듣는 게 뭔가를 네. 이제 봤더니 목 디스크가 이제 상당히 효과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오십견 어깨에 그 이제 힘줄에 대한 질환이고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도 생각보다 잘 돼요. 효과가 좋고 위장년은 뭐 한 5분이면은 거의 뭐 금방 일어나서 내가 언제 아팠지 뭐 이 정도로 빨라요. 네. 전기 반응이 빠르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난청이나 이명, 메니에르병 요거 난치병에 속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호전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인데 메니에르병은 뭐냐면 어지럼증이에요. 그거는 귀에 생긴 림프 부종인데 림프 찌꺼기 이거 잘 녹이거든요. 그러니까 확 좋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 뭐 허리 안 아프신 분들 여성분들 50세 이상의 여성분들 중에 70% 80% 다 허리 아파요. 그죠? 그리고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 뭐 구안아사, 시력저하, 장딴지 근육통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통증에 전기가 방전돼서 아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새로운 어떤 치료 접근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그런 대로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네. 그동안 사실 이제 전기자극 치료를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대안으로 하나 또 떠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이제 이쯤에서 이제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게 치료받아서 어떻게 좋아졌을까 하는 거거든요. 치료를 받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명현현상이라고 표현들도 하고 그러는데 림프 찌꺼기가 녹으면서 온몸의 독 기운이 높아져요. 자기가 녹으니까. 그게 혈액순환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나면 더 아파져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2회, 3회, 4회, 5회, 6회 이렇게 10회까지, 15회까지 이렇게 계속 충전을 하다 보면은 네. 림프 찌꺼기가 쫙 배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는데 그래서 치료 후에 통증이 더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경과가 좋아요. 명현현상처럼.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군데 이상을 병원을 다 다녀보고 아, 난 이거 이제 평생 내가 갖고 가야 되는 병이구나 하고 여기 왼쪽에 빨간 데가 있는 네. 데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 갖고 피부가 시커멓게 썩었던 환자예요. 근데 이 치료를 10회 정도 했던가 그런데 그 새살이 다 돋아올라오고 모든 약 다 끊고 그리고서 했더니 이제 상당히 좋아졌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막 통증 증후군이 어떤 통증인가요? 그 이제 근막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프면 통증 치료하는 데 가면 거의 다 스테로이드 뼈주사 넣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뼈주사 부작용으로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물 중독 현상이죠. 그다음에 이 케이스는 이제 대상포진이잖아요. 네. 눈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물집 잡히고 아파서 뭐 이게 대상포진은 어떤 때 걸리냐면 면역이 떨어졌을 때 면역이 떨어진 거하고 세포가 방전돼서 전기가 방전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전기 충전이 높아요. 근데 면역이 떨어진 거는 즉
전기가 방전돼 있고 전기 충전이 떨어져 있다. 핸드폰이 지금 20%밖에 안 남았다 싶어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 자극 치료를 했더니 통증도 좋아지고 뭐 이제 쾌차하신 그런 케이스고요. 이분이 대상포진 뭐는 약이나 네, 뭐 다른 네. 만드시면서 전기자극 치료를 하신 건가요? 뭐 불안하니까 약은 드신 것 같아요. 항바이러스 제제하고 진통제약은 드셨는데 네네. 그걸 끊고서 이제 치료를 제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당뇨발은 너무 징그러워서 도표로 그렸는데요. 다리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거의 다 이제 절단을 하는 거죠. 근데 당뇨발도 좋아져요. 새살이 잘 돋아요. 순환이 좋아지고 림프 찌꺼기를 없애주니까 당뇨발 치료를 한 케이스가 많은데 다리가 썩어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절단하기 전에. 예, 절단하라고 해서 놀라갖고 이제 인터넷을 막 찾아갖고 오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거의 치료는 그런 대로 잘 되는데 당뇨를 치료를 하다가 굉장히 재미난 현상을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당뇨 조정하는 데는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6 이하가 정상이에요. 6% 이하가. 근데 보통 우리 병원 오셨을 때 체크 보면 12, 10, 뭐 8 막 이렇게 높아요. 근데 이 전기 치료를 하면서 네. 췌장에 인슐린 만드는 췌장 베타 세포가 좋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혈당이 뚝 떨어지고 혈당이 조정이 잘 돼요. 그러면서 나아요. 거의 반으로 떨어졌네요. 네. 6.6으로. 그래서 혈당이 당화혈색소가 확 떨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뭐 당뇨발, 대상포진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피부가 네. 다시 또 새살이 돋게 네, 하는 네. 그런 과정까지 저희가 사례를 살펴봤는데 네. 이제 뭐 이것 외에도 뭐 급성 통증도 있고 만성 통증도 있고 많잖아요. 네,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사례처럼 그거 효과가 제일 나타나는 많이 물어보세요. 네. 환자분들이 나 얼마나 받아야 돼요? 궁금하죠. 뭐 치료할 때 조금 찌르르 찌르르 하고 아픈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우리 몸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오토바이 처음에 밟던 걸 때 어때요? 그러면 발로 옛날에 네. 자동 말고 그럼 네. 발로 이렇게 콱 하면 푸툭툭툭 하다 끊어지고 또 푸툭툭툭 하다 끊어지고 그래서 여러 차례 하면은 그다음에 오토바이가 발동이 걸려갖고 툭툭툭툭툭툭툭 계속 발동 걸리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네네. 그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시고 오래될수록 병이 오래될수록 충전 방전을 더 오래 해야 되고요. 젊을수록 빨리 치료가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새거하고 네. 그다음에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배터리가 좀 낡은 거하고 새거하고는 틀리죠. 효율이.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항노화 효과도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간격이 급성통증은 네. 뭐 2일에서 5일 정도 네, 그리고 만성 네, 네. 뭐 일주일 정도 나와 있는데 네, 네. 이 정도로 간격을 두고 네,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일주일 간격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요. 너무 아파서 네. 힘든 경우에 일주일에 두 번씩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